바쁜 일상 속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화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의미입니다. 김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소득 창출과 여가 생활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만큼 귀촌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미리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진 푸소는 뭐 이제 처음에 취지는 이 귀촌 같은 거를 취지에 두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귀촌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막 추천해 드리죠.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를 체험하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푸케이션에 참여하는 여행객들은 농가에서 머무는 동안 일반 가정식을 아침과 저녁마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푸케이션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조성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숙박뿐 아니라 공용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재단을 통해 최대 일주일 동안 장비 대여도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뭐 박람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창원이나 앞으로 서울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또 홍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직접 받아서 먼저 선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할인 혜택 등 많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강진형 워케이션.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푸케이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트랙과 음반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